이번 선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도 지지하는 후보가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각 정당은 이 부분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어지는 징검다리 황금 연휴. 어린이날, 어버이날 같은 기념일도 끼어 있어서 떨어진 가족들도 만날 일이 많고 자연스럽게 선거가 화제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가족들 사이에서도 지지 후보가 갈릴 수 있습니다. 아버님도 생각하신 후보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시긴 하는데 저도 그거에 휘둘리진 않고. 광주 목포 요수 MBC의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40대까지는 문재인 후보의 우세, 60대 이상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우세로 나타나는 등 세대별로 지지하는 후보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서로를 설득하려면 토론이 필요한 상황. 어르신들은 경험의 우위와 권위를 내세우고 있고. 내가 이제 주장하면 어느 정도도 또 따라오지. 한 가족이니까. 젊은이들은 정보의 우위를 앞세워서 설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토론 부분 같은 것도 이제 부모님은 잘 안 보시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저 말씀을 잘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과 국민의당도 설득전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촛불혁명의 완수를 위해서 부모를 설득해달라고 젊은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는 반면에 국민의당은 극단의 대결을 끝내기 위해 자녀를 설득해달라고 어르신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는 말이 맞을지 아니면 어른말 들어서 손해볼 일 없다는 경험칙이 통할지 가족토론의 승부는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윤은수입니다.